오늘은 자두창을 만들 건데요. 요즘 자두가 제철이라서 그런지 마트나 슈퍼 같은 데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아까 과일 가게 가가지고 자두를 샀거든요. 그래서 지금 베이킹 소다로 깨끗하게 씻어놓은 상태고요. 재료도 설탕이랑 자두만 있으면 돼서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같이 한번 오늘 만들어 볼게요. 양은 이 정도면 될것 같아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썰지는 않을 거고 이제 설탕을 버무려 줄 건데요. 보통 설탕은 자두랑 같이 버무려서 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두랑 설탕이랑 이렇게 층층이 쌓으면서 병에 담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설탕이랑 자두랑 층층이 쌓는 그 방식을 선택할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담아 볼게요.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자두창 만들기가 끝났고, 실온에서 하루 동안 보관하고, 나머지는 냉장 보관하면은 오랫동안 먹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자두도 제철이라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, 여러분들도 간편하게 만들어서 자두 에이드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로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하나는 친구 선물로 주고, 하나는 제가 먹으려고 이렇게 두개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볼게요.